나왔어요. 한 뭐, 한 세네 개 나오죠, 세네 개. 서술형 하나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제일 많아. 야, 큰 제목이 뭐냐, 큰 제목. 이게 무슨 말이야? 이 someone else's shoes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신발 안에 있다가 뭐야? 신발이 입장이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자, 작은 제목은요. Golden Years. 황혼기죠? 황혼기. 그, 노년기. 노년기를 경험하는 거야. 자, 들어간다. Try as you might. 해석. 요게요. 써봐. 이 앞에 S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S.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가 나오고 S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S는 no, 비록 뭐뭐 하지만이야. 이거 어순 외워, 어순. 형용사, 명사, 동사, S 주어 동사. 근데 양보 구문에서는 동사에 주로 may가 많이 붙죠. may나 might 다 돼. might도 붙어. 자, 그래서 자, 해석하면 비록 우리는 노력하지만 오케이? 우리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stay가 머무르다면 일형식 동사지만 어떤 상태로 있다 하면 이형식 동사죠? 어떤 상태로 있다 하면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보호가 온다. 형용사. 비록 이것은 명주동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진실이지만 맞네. 얘들아, every가 붙으면 단수니까 knows. S. 비록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진실이지만 the thought of becoming old. 늙어간다는 생각은 주어 뭐죠? 전명구 빼? 이렇게 꾸며줘. 주어는 thought. 단수 is고. 그 다음에 usually 무슨 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서 비동사 is 뒤에 있어. 보통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 우리 마음에서 가장 심하게 떨어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일단 furthest 밑줄. 이게 가장 심한이란 뜻인데 적어봐. far.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개죠? 이거 아까 나왔네. 거리를 나타내면 비교급 farther, 최상급 farthest. 뭔 뜻이야? 거리니까 더 먼, 부사면 더 멀리. farthest, 가장 먼, 가장 멀리야. 하지만 정도를 나타내면 비교 최상급이 뭡니까? A를 U로 고쳐 further, furthest가 되죠? 뜻은 자 정도가 약간 심하니까 뭐야? 더 심한. 아 여기 바로 쳐 부사면 더. 이거는 가장 심한. 부사면 가장.
그래서 저기 옆에 for dist 쓰고 x 이거 정도다 정도. 자 다시 해석한다. 늙어간다는 생각은 보통 우리 마음에서 야, from은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가장 심하게 떨어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장 생각 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알겠어? 야, 니네도 언젠가 나 노인 되겠지 그런 생각해? 안 하잖아. 영원히 젊을 줄 알지? 안 하잖아. 그 얘기야. 보통 사람이 자기가 늙는다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쵸? 자, that's why. why 밑줄 치고 이것도 봐봐. 뭐 비동사 why냐 because냐 나올 수 있다. 그 옆에 because 쓰고 x. 자, 이거 정리할게. 여기다 x 치지 말자. 자, 뭐가 다르냐? 뭐 비동사 why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죠, 그래서. why는 그래서의 뜻이야. 그러면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뭐가 오니? 결과가 오겠죠? 하지만 뭐 비동사 because는 뭐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는 결과, 뒤에는 때문, 원인. 그래서 원인 결과가 반대죠. 그래서 항상 why는 because랑 비교하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밑줄 rarely, rarely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 안타, 이 안에 안타가 있다. 그래서 not을 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we don't x.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알지? pay attention to 뭐뭐의 주의를 기울이다.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체적 변화들에 that 얘들아 물어볼게. 관계 대명사 저기 어디까지니? 저기 봐봐 뒤에. or 앞까지야. 요게 변화들 꾸며줘. 그러면 선행사가 changes 복수니까 that make s가 없죠? 자 일상생활을 challenge 도전하게 하다. 그러면 도전하게 하는 즉 어려우냐? 중요한 건 ing야. 이게 안 돼. 일상생활을 저 뒤에 봐. the elderly 뭐니? elderly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노인들이죠? 일상생활을 노인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 변화들. 오케이? 또는 얘들아 2에 걸리는 게 두 개다. 번호 신체적 변화들이 1번이고요 2번이요 5월 뒤에 financial difficulties 요게 2번이야. 재정적 어려움들에 명주동 또 뒤에서 꾸며줘. 그들이 은퇴 후에 경험할지도 모르는 재정적 어려움들에 우리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맨 뒤에 은퇴 알아둬. retirement. 은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삶과 irrelevant,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irrelevant, 목적격 보호죠? consider,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형용사, lyx. 그리고 어휘 봐라. 앞에 i, r 동그라미. 요거 빼면 관련 있는이죠? 관련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little, 거의 없는, 거의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of 뒤에 뭐니?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어순, what 의문사, each word means 동사. 이시 뭐니? 투이야, 가주어, 진주어. 늙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걸 다 알지. 근데 조심해. to는 부정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다. ing 아니다. 노인들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27살의 외진아와 중딩 문법 아시죠? 하이픈이 오면 복수 안 되지? years 안 되죠? 그리고 34살 먹은 트렌트는 결심했습니다. 할 거 결심하니까 decide는 뒤에 to만 나온다. 참가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TV 다큐멘터리에 Switching Ages 뭐야 이거? 나이 바꾸기? 라고 불려지는 TV 다큐멘터리에 불려지는 다큐멘터리니까 피피. 한 달 동안 그들은 자 transform A into B죠. A를 B로 바꾸다, 변형시키다. 자기 자신들을 노인들로 바꾸었습니다. 변장하는 거야. 얘들아, themselves. 요거는 주어 they랑 똑같이 노인들이죠. 이렇게 주어랑 똑같으면 반드시 self가 붙는다. 그다음 in addition to 뭐뭐에 덧붙여서인데 이것도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to는 무슨 사? to가 뭐뭐에지. 그러면 전치사죠. 그래서 learning ing야 이번엔. 배우는 것에 덧붙여서 how to 하면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자, how to walk and talk like people in their 70s. 70대의 사람들처럼 걷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덧붙여서 like가 처럼 그러면 unlike x인 거 알지? 외진아와 트렌트는 또한 보냈습니다. 매일 5시간을 보냈대. 자, spend 패턴 아시죠? spend 시간 in ing 여기 in 생략. 그래서 프링 ing. 그 다음에 알아둬 프런 메이크업 하다야. 메이크업 하다 할 때 입다 프런 쓴다. 프런 메이크업 하는 데에 매일 5시간을 보냈어. 왜? 더 늙게 보이기 위해서. 자, 위에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look 뭐뭐하게 보이다 이형식 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부사 써봐. 부사 more oldly죠. oldly x.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데이가 있다. 대명사. 그래서 문사 앞문장도 문사. 그들은 심지어 입었습니다. 무거운 body suits 복장을 입었습니다. 얘들아, 무거운 latex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또 꼈죠. That 그 콘택트 렌즈는 자 어휘 hinder 뭐니 hinder 방해하다. 아 동요 좀 써봐. 방해하다 뭐 있어요? prevent 알지? 이것만 시작이야. 반대말 써봐. 반대말 촉진하다가 뭐니? 촉진하다 promote 엑스. 근데 그 콘택트 렌즈는요 그들의 움직임과 eyesight 시력. 아이고 미안하다. 야, 선행사가 콘택트 렌즈 많이 아니네. 선행사가 무거운 복장과 콘택트 렌즈네. 그거 대입해. 자, 그 무거운 복장과 콘택트 렌즈는 움직임과 시력을 방해했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fake 가짜 이빨 틀리지 틀리 틀리와 회색 wig 가발을 썼죠. 그들의 나이 먹은 외모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세 개 X인 거 알지? 자, 1 마지막
그러나 문사한 그들의 놀라운 disguise 변장들은 변장들이 놀랍지 놀라는 게 아니지. 그래서 amazing이고 disguise 변장 알아도 단지 이것도 알아도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란 뜻이야. The tip of the iceberg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transformation 변형의 빙산의 일각이었죠. 앞으로 더 심하게 이제 노이 분장한다. 이런 티드품이 있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 이제 본문 2로 가는데 오늘 본문 2까지만 할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짧지? 자, 그럼 마지막 집중. 자, 이제 레지나 이야기부터 나온다. 자, 레지나 마르틴은 passionate, 열정적인 댄스 강사여왔대. 지난 3년 동안. 그러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죠? 그래서 has been. 이렇게 for 시간은 보통 현재 완료랑 많이 쓰이죠. 절대 과거 안 된다. 그래서 was x. 비록 그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 비록 그녀는 여전히 서른 살이 되는 것으로부터 몇 년 떨어져 있지만 무슨 말이야? 서른 살 되려면 몇 년 남았지만 한 26, 27 되나 봐. 레지나는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ven more pressure. Even 비교급 앞에서 훨씬 알지? Very X. 훨씬 더 많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죠. 어떤 압박? 그녀의 외모를 retain 유지하려는 압박을 느끼고 있죠.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retain 알아도 유지하다, 간직하다. 그녀는 이것도 알아도 obsessively 강박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돌봅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죠. 얘들아, and 있다, 평행구조. 그러면 is는 뭐에 맞춘 거야? 앞에 takes에 맞춘 거죠? ss. 그녀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 여기 잘 봐라. 어부가 전치사, youth, 명사, 동명사, 이거 기억나지? 왜 동명사니? 요 ing가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면 요 가운데 명사는 뭐니?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거야. 중요한 건 ing야.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 라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feels 역시 평행구조 뭐랑 맞춘 거니? 앞에 has랑 맞춘 거죠? has 1번, feels 2번. 절대 disappearing에 맞추면 안 돼. feeling 안 돼. 불편함을 느낍니다. 노인들 주변에서. 자, 불편함이야. uncomfortable. comfortable 안 돼. to the point where. where. 관계부사. which x. 자, 어떤 지점까지? 그녀가 be unwilling to죠. 뭐뭐하기를 꺼려하다고. un 빼면 기꺼이 뭐뭐하다. 절대 안 돼. 얘들아, 꺼려하는 또 뭐 있니? unwilling. 뭐로 바꿀 수 있지? 꺼려하는
reluctant, reluctant. 그건 바꿔도 되죠? 그녀는 그녀의 81살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지점까지 노인들 주변에 가면 불편함을 느낀대요. 얘들아, be willing to에서 to는 부정사다. 그래서 visit, 동사 원형이고 이거 아까 한거 하이픈 있으면 이열사 안 되죠? 뭐야, 이거 딱 내 얘기야. 내 틀린 얘기야. 나 보니까 진짜 그 늙어가는 거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거든. 나이 똑같네. 나이도 25 똑같네. 나이. 아, 음식도 막 선생님 가려먹고 그러 말이죠. 자, 그녀의 도전의 첫 번째 날에 외진아는 오직 stare at 응시하다인데 stare는 자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 at이랑 같이 쓰입니다. 그녀의 변형된 자신을 in disbelief, 불신 안에서 무슨 말이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할 수 있었죠. 얘들아, 변형된 자니까 transformed죠. 그 다음 disbelief, dis가 붙어 belief 안 되고요. 몇 분 후에 레지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 이 wrinkled, 주름살 진 얼굴은 멋져 보이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look 뒤에는 보어 형용사 nicely x. 나중에 레지나는 보내졌습니다. 수동이야. tiny flat 아파트야. 아주 작은 아파트로 retirement complex, 은퇴자 단지의 소형 아파트로 보내졌죠. where 관계부사고요. which 안되고 선행사 문이 앞에 flat. 그 아파트에서 그녀는 보냈습니다. 며칠을 또 나와 spend 패턴 spend 시간 in ing 또 인생이야. 그게 ing가 중요한 거다. enduring solitude, 고독을 견디는 데에 며칠을 보냈어. 그리고 서서히 알지? adapt, 뭐뭐에 적응하다, 혼자 사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자, 잠깐만, 이것만 설명하고 일단 adapt는 adapt랑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죠.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 다음 adapt to에서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뭐뭐에니까 전치사, 뒤에는 ing고요. 마지막 앞에 end가 있지, 평행구조. 그러면 adapted는 뭐랑 맞춘 거야? spent에 맞춘 거죠? 아, 1번, 2번. 나머지 3부터는 수요일날 다 끝내자. 시험도 그때 못 썼어요.